오셨어요. 아, 예, 예. 안녕하세요. 아유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아유. 아, 고맙습니다. 이야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. 와, 이거 사과네요. 사과죠. 네. 사과도. 네,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야, 내가 지인 이 이미지에 맞는 사과. 읽어봐. 공주가 그렇지. 사랑한 문경 사과. 또 사과 좋아하시잖아요. 맞아, 나 사과 맨날. 야, 이거 잘 따봐, 따봐. 우와. 와, 사과 봐. 이야. 우와. 골라. 이야. 근데. 가장 못난 사과가 맛있대, 이 사과는. 이 사과는, 줘봐. 난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. 이거 잘라보자. 그잖아. 가운데, 수박. 여기 너무, 너무 달아가지고 약간 고동색이야. 오, 물튄 거 봐. 그러니까, 와. 와. 오, 맛있게 생겼다. 자, 먹어보자. 내가 특별히 부탁했어. 사과. 지금 사과철이 아니잖아. 형 믿고 먹어봐. 솔직하죠. 쓸데없이 막 맛있다고 하네. 아, 네.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. 사과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옆에서 계속 소리. 아니 요새 진짜 사과철이 아니라서 이 정도 맛있는 사과가 잘 없어. 그래. 이거 사과 구하기 힘들었대. 진짜로. 없어서. 이건 뭘까? 아. 다슬기. 야. 다슬기다 그래서 이렇게 해감한 거. 크다 씨알 봐봐. 야. 그러게 진짜 크다. 좋다, 맛있다. 와, 일단은 오 여기 있네. 벗어났네. 여기 있네. 벗어났네. 송고버섯, 노루궁뎅이 버섯은 손으로 쭉쭉 찢어 생으로 먹을 것. 소금 살짝 친 찬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더 좋습니다. 이게 송이다. 송고. 아, 진짜 그 형님이 구한 게 딱 이거래, 송이. 야, 이게 송이야. 노루궁뎅이 버섯. 맛있지? 향이 있어요? 아, 무슨 뭐 이게 송이는 송이 향이 있고 어떤 뭐 고소한 냄새가 좀, 있다. 뭐 향이 있는데. 자, 이게 살짝 이렇게 썰어가지고 같이. 야, 이건 송고 버섯 향. 형, 오, 와, 버섯마다 이거, 향이 다 달라. 이거 진짜 좋다. 버섯마다 향이 좀 다 있어요. 버섯마다. 이건 맛있어. 흙 냄새가 나. 송고? 기본적으로 전부 흙 냄새가 나. 지금 거 참기름이니? 아니. 기본적으로 전부 흙 냄새가 나. 저거 어차피 넣어야 돼. 이제 우리가 저거 어차피 넣어야 돼. 와, 이름 다 써놨네.
찢어서 먹어봐. 여기 소금 넣었어? 네. 소금, 자, 찢어서 먹어봐. 다 잘 찢어서 먹어봐. 하나 다 먹어. 누구도 주지 마. 조금씩 찢어서 먹어. 그리고 우리는 보기만 해. 뒤로 젖히고 봐. 뒤로 젖히고 봐. 조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혼자 먹어. 아유, 난 송이버섯 알레르기 있어. 특히 자연산은 더 심해, 알레르기가. 근데 진짜 맛있는데, 조금씩만 드셔보시는 게. 아유, 알레르기 있다니까. 야, 그걸 반 찢어, 너랑 나랑. 이 친구도 먹어야지, 둘이 또 나눠 먹어야지. 그래, 그래, 찢어서. 떤다, 도돌도돌. 자,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어. 네가 어떤 걸 먹을래? 제가 이거 먹을게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넌 이거 찢어 먹어. 아빠 이거 먹어, 그냥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우리 지금 너무 불쌍하잖아. 그냥 먹어. 아! 야, 참기름이 좋네. 참기름이 좋아. 아, 근데 맛있다. 맛있어. 야. 좀 더 먹을래? 좋네. 아, 근데 맛있다. 노루궁뎅이. 노루궁뎅이. 요것도 요거. 요거 쪽지 찢어서 소금기장에 먹으면 되는데. 와. 야, 이게 하나야? 세상에. 이게 하나야. 어머, 이쁘다. 이게 가짜 그 뭐지? 곰토로 있잖아. 담요 같은 거. 와, 이거를 찢어 먹으면 맛있대. 해 봐요. 먹자. 그럴까? 와, 그럼 쑥 찢어지네. 그러니까요. 자, 지영이가 찢어서 좀 나눠 줘. 이렇게 보니까 슈크림빵 같다. 그러니까 완전히. 야, 와. 먼저 먹어 봐. 먼저 먹어 봐. 우린 다 게스트 위주야. 맛있어? 어떻게 향이 있어? 그래? 난 이게 더 맛있다, 송이보다. 어... 그 정도야? 네, 이거 먹어봐. 와, 느낌이 되게 좋다. 뭐 카스테라? 식감 좋아요, 식감. 카스테라 같은 느낌 있잖아. 그치, 무지하게 촉촉해. 생각보다 훨씬 수분이. 응. 그러니까.